자, 10강연도 유형물 평가 28번 볼게요. 자, 인간이, 자, 우리 소우가 나왔어. 너무나도. 근데 지금 다음에 이제 대시 3개 있단 말이지. 이 중에서 소댓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요거일 거라고 다들 착각을 하지만,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필이나 씨 같은 거. 이런 다음에 된 다음에 뭐야? 주어가 동사한다는 걸 이해한다, 혹은 이해하다, 느끼다 이거잖아. 인간은 너무 싫어해. 무엇을 싫어해? 느끼는 거. 근데 뭐라고 느껴? 그들이 속고 있다고 느끼는 걸 싫어한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종종 반응을 합니다.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야? 겉보기에는 말이, 우리 make sense한 말이 되다는데,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 이거죠. 자, 속임수를 당하는 걸 싫어해서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대. 자, 이 행동 경제학자들,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보여왔어. 반복해서. 무엇을 보여왔는지 요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뭘 싫어해? 부정한 제안을 싫어해. 설령 그것이 그들한테 돈이 들게 할지라도. 근데 그건 뭔데? 뒤에 나와 있는 가주어 진주어지. 그렇게 하는 거. 즉 뭐야? 그렇게 한다는 게그 부정한 오퍼를 거부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돈이 들게 할지라도.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랬을 때 the typical experiment. 자, 전형적인 실험이. 그럼 이제부터 실험 얘기할 거야. 자, 여기서 사례 얘기를 할 건데. 자, 전형적인 실험 하나가 있어. 이게 과업을 사용을 한대. 무엇이라 불리는? 얼티메이텀 게임. 얼티메이텀 게임이라고 불리는 일을 사용을 한대. 그게 뭔데? 그건 pretty straightforward. 꽤나 단순하대. 한 사람이 in a pair. 근데 어디에 있는? 쌍. 한 쌍에 한 사람이 받아.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 예를 들어 10달러라 해보자. 자, 연구의 내용, 연구의 일단 설계 얘기하고 있죠. 연구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녀는, 자, 그 페어 중에서 한 사람은 그러고 나서 has the opportunity, 기회가 있어. 근데 뭐할 기회야? To offer some amount of it. 제안할 수 있어. 그 돈의 일부의 양을. 누구에게? 파트너에게. 그럴 기회가 있어. The partner, 그 파트너는 only has two options.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 She can take, 자, he can take. Take 할수 있어. What's offered? 무엇을? 제공받은 것을 take 할 수도 있고, 옵션이 두개 있다며. 이두 개라는 거, 그러면 하나는 요것이겠고, 혹은 또뭐할수 있어? 했을 때, refuse 할수 있다는데 병렬로 연결되려면은, she can, 아, he can refuse. 이렇게 나와야겠지. 맞죠? 두개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오겠구나 싶어야 된단 말이야. 혹은 refuse to take anything.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할 수가 있어. 파트너는. 제공받은 걸 받든가 말든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자, there's no room for. 우리 room, 자, room 하면 여지죠. 무엇에 대한 여지가 없어? 바로 협상의 여지는 없어. That's why 그게 바로 it's called the ultimatum game. 그게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유야. 그랬을 때, 자, 이러한 실험에서 보통 그 결과가 어떠하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offer an equal split to a partner. 파트너한테 같은 양을 준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실험자 중에서 주는 쪽, 받는 쪽 중에 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실험이었네. 근데 보통 equal한 split을 준대. 보통 똑같이 가른 것을 주어. 자, 그러고 나서, 우리 leav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leave는 떠나다도 있지만 남겨두다. 근데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는지 두 가지가 나오죠. 목적격에 대한 보어가 나오잖아. 상태. 누구를 어떠한 상태로. 자, 그랬을 때그두 개개인을 어떠한 상태로 남겨도 happy하고 기꺼이 서로를 믿는 그런 상태로 남겨둔다는 거지. 미래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남겨둔다. 이거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무엇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남겨둔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